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20.5%.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중앙선, 여기에 또 이제 그 KTX, GTX 비노선 GTX 신호선총 8개의 철도 노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어, 사람들은 부동산은 곧 아파트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못지 않게 단독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도 다세대 주택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주목 받고 있는지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알람 설정 버튼까지 눌러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서울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주택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거래량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서울의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의 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의 거래량 추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건이 지금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이 그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2019년도 1월 달 초반이죠. 2019년도 초반부터 6월 달까지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주춤했던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춤했던 시기에도 지금 거래량은 어떻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에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주춤했던 시기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지금 서울의 단독 주택들 평당 가격입니다. 가장 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해가지고 2019년도 이 1년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데가 바로 강동구입니다. 강동구가 가장 높았어요. 여기가 약25.5% 1년 만에 이만치가 상승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는 20.5% 그다음이 중구고요. 중구는 14.9%입니다. 뭐 이어서 뭐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이런 구들이 자치구들이 담주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의아하죠? 강남이나 우리가 흔히 많이 좋아하는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용산 뭐 이런 데 없죠. 오히려 그 상승률의 상위권은 이런 지역들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단독 주택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다세대 주택 같은 이런 주택들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지 한번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자 주거와 임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으로 따졌을 때33 평면 기준으로 거의 9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위가격으로 한번 놓고서 얘기를 해보면 나는 지금 거주를 하면서 이 9억이라는 돈을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서울에 9억 정도 그러니까 중위가격 이상 되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집값이 올라도 고민인 거예요 왜? 지금 보일 때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내가 생활할 때 필요한 이 세, 그 어떤 생활비 같은 거.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 금액을 깔고 있는 아파트보다 내가 거주를 하면서 임대 수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 주택들이 주목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라고 제가 적어 봤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분양가 상한제 서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축 아파트 청약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 로또 아파트 이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아파트 로또 아파트 라고 하는데 이 로또 아파트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청약 가점으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죠 자그 길이 어디예요 바로 앞으로 아파트가 될수 있는 이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혹 주택 혹은 뭐 다세대 같은 것들이겠죠. 아파트가 현재 아닌 것들. 나중에 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로 변할 것들에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앞전에 보여드린 표대로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지도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보면은 이게 서울에 이제 25개 자치구죠. 아까 그 상승률이 높았던 데가 강동구였어요. 강동구. 그리고 또 동대문구. 성동구도 있었죠. 서초구도 있었고. 뭐 마포구 같은 데도 있었어요. 중구도 있었죠. 이런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한강변 라인에 위치한 곳들이 많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강변은 아니지만 워낙 이제 그 업무지구와 각각 교통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건 어디냐면 이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여기를 주목해봐야 됩니다. 여기를 왜 주목해야 되냐? 여기가 지금 상승률 2위예요. 작년 기준으로. 상승률 2위인데, 자, 여기를 왜 주목해 봐야 되냐면, 이 다른 지역들도 지금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분명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른 게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이 동대문구라는 지역은 단순하게 이 노후된 주택들이 이 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로 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교통호재가 너무나 많아요. 교통호재. 자, 우리가 한번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김포 한강 신도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김포 한강 신도시 가면은 현재 다 새로운 아파트들로 그 신도시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가면은 너무나 살고 싶을 정도로 거주 환경 주거 환경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현재 이 김포 한강 신도시에 어떤 주택 가격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막 많이 오르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왜 그럴까요? 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맨 처음 조성될 때부터 조금. 문제가 불거졌던 건데 거기는 이제 신도시로 조성하면서 이제 새 아파트들 주변의 환경들 잘 조성해 놨지만 이서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새 집이 되는 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통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동대문구를 주목해 보라고 하신 이유는, 자, 보면은 이 동대문구라는 지역은요, 어, 대표적인 게이 청량리역 주변이 동대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 동대문구의 메인이죠. 청량리역이. 그래서 현재 청량리역은 보면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중앙선, 여기에 또 이제 그 KTX까지 있죠. 현재 4개 철도 노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철도 노선이 GTX B 노선, GTX C 노선, 강북 횡단선에 경전철 면목선까지 4개 노선이 총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4개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4개가 더 들어감으로써 총 8개의 어떤 이제 철도 노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겠죠. 이렇게 편리하게 교통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전농 답심리 뉴타운과 이 청량리역 주변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 제가 지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이만큼 이 주변 지역이 교통도 좋아지지만 지역 자체적인 개발사업도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새 아파트로 지역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아파트로 변하는 어떤 지역의 가치 플러스 교통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대문구 중에서도 청량리역 주변이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동대문구가 이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도 주택가격 상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청량이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첫 번째예요. 주거환경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서 여기에 교통까지도 추가로 더 좋아지는 어떤 교통 여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그만큼 풍부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용 부동산은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좋은 곳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가 공실로 있으면 그 물건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임대가 잘 맞춰줘야지 공실로 안돼 있어요. 거기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건데 이 임대가 잘 맞춰질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교통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죠. 세입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따지는 게 교통이잖아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점이에요. 개발이. 이 많은 수많은 철도 노선들 증편되는 어 이게 좀 새로 들어서는 것들 거기에 지역이 개발되는 것들이. 아직은 이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에 어떤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적게 들어가겠죠.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충분히 지금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그 많은 이제 주택 상승 지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청량리 주변 지역을 주목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최근에 이렇게 많은 규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또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주목해 보라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어떤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 상승세 이 주택들의 아파트 이외의 주택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다가 내가 나중에.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고려를 잘 하셔 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